이름이 뭐지? 예빈이에요. 예빈이야? 초등학교 3학년인 꼬마 숙녀 예빈이. 학교에서 돌아와 열심히 공부 중인데요. 그런데 예빈이가 하는 공부 또래 아이들의 것과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지만 점을 따라 삼각형을 그리는 간단한 작업도 어려워하는 예빈이에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장애가 있습니다. 10개월쯤에 검사를 해서 이제 윌리엄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2만 명 중에 한 명꼴로 나타나는 희귀병인 윌리엄스 증후군. 또래에 비해 운동 능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지적 장애까지 나타납니다. 그나마 이 정도의 학습이 가능했던 건 늘 곁에서 지켜준 엄마의 노력 덕분입니다. 예빈아, 이쪽으로 와봐. 누워서, 누워. 엄마가 공부만큼 챙기는 것이 바로 재활운동. 근육의 힘이 약하고 유연성이 부족한 예빈이에겐 쉽지 않은 동작인데요. 예빈아 힘들어? 이렇게. 얘는 약이 따로 없고요. 뭐 이렇게 뭐 염색체 이상이니까 운동을 계속 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렇게. 꾸준히 운동을 해 근육을 키우지 않으면 혼자 걷는 것조차 힘들어지는 예빈이. 엄마가 예빈이를 재촉해 운동을 시키는 이유입니다. 아, 힘들지. 어렸을 때 같은 경우에 비해서는 뭐 엄청 많이 좋아져요. 옛날에는 이렇게 못 올라갔으니까요. 아, 그거? 운동을 힘들어하는 예빈이가 좋아하는 재활운동이 있는데요. 네, 오늘 치료가 있어서 가거든요. 들뜬 마음으로 예빈이가 도착한 곳은 바로 경마장입니다. 역시 이 말이 오늘 예빈이의 재활운동을 도와줄 도움인데요. 말을 보는 것만으로도 예빈이는 신이 났습니다. 가서 춤춰봐. 신나요? 네, 우와. 장애를 가진 다른 친구들도 초대받았습니다. 잘 탈 거지 우리 서연이. 잘 탈 수 있지. 예빈이와 친구들이 할 운동은 바로 재활 승마입니다. 말을 타며 신체적 장애는 물론 마음의 장애까지 치유하는 재활 승마. 예빈이는 벌써 2년 넘게 재활 승마를 해왔다는데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다리에 힘을 꼭 주며 말을 타다 보니 근육도 많이 단단해졌습니다. 신체적으로는 말의 움직임 자체가 계속 흔들림을 주다 보니까 균형을 잡는다거나 몸통 체간 컨트롤에 많은 효과를 보이고 있고요. 과학적으로도 그 신체적인 재활에 효과가 있다라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말의 움직임에 자신을 맞추고 함께 호흡하는 사이 말은 예빈이의 가장 좋은 친구이자 치료 선생님이 됐습니다. 재밌어요? 네. 그렇지. 안 돼요. 이놈이 탈 거예요. 연습을 할게. 탔어. 재밌다. 그동안 소수의 스포츠로 치부받던 승마. 장애 아동들에겐 특별한 재활운동이 돼주고 있습니다. 답답한 실내에서 나와 말과 함께 달리는 이 시간을 아이들은 가장 즐거운 치료로 기억할 것입니다. 말 먹이를 주고 보살펴주는 활동 역시 장애아동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요. 얘네들이 막 정신을 방금 이쁘다 이쁘다 잘했어 방금아 망고 망고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지만 누구에게나 다 똑같고 정말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이에요. 이런 재활과 체험의 기회 그리고 자연과 함께 나와서 동물도 같이 타면서 또 자연의 공기도 같이 마시면서 그렇게 아이들한테 뭔가 정서적으로 편안함을 주는 이런 치료 기회가 앞으로 더 많았으면 좋겠고요.
너른 들판을 달리는 말처럼 마음껏 뛰어놀고 싶은 아이들. 말 위에서 몸의 장애는 잠시 잊고 환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아이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지길 바라봅니다.